자, 그럼 이제 귀찮은 음식을 제대로 한번 만나볼까요? 손님들을 사로잡은 오늘의 메뉴. 맛있어. 정신없이 뜯다 보면 땀이 줄줄줄 흐른다는 마성의 맛. 후갈비를 한다고 왔더니 진짜 맛있네요. 땀도 줄줄 나고. 저희 여섯 명 왔거든요. 하나 시켰는데 조금 남았어요. 음식 나왔습니다.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. 그야말로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. 수백선부터 이렇게 태백산, 금강산까지 이렇게 쌓여있는데 너무 많아요, 이거. 왕뼈찜으로 백도 대가를 이루었다는 이 메뉴. 산더미 왕뼈찜 드시겠습니다. 진짜 압도적이네. 마주치자마자 주인장 손맛은 몰라도 인심만큼은 확실히 알겠죠? 매콤달콤한 양념옷을 입은 소 등갈비의 자태가 아름답기만 합니다. 그 탑의 높이가 무려 20cm! 덕분에 손님들은 산더미 왕뼈찜만 앞에 두면 행복 그 자체! 손이 가요, 손이 가! 이게 얼마만큼이야? 아우, 잘 찍었어!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! 맛있다. 저 청양고추 다진 거 장갑을 양도 내겨야겠어요. 양도 너무 많고 마치 고기가 육질이 살아있는 것 같이 씹히면서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우면서 감칠맛 나는 그런 아주 신선한 고기를 쓰시.